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모2 M6 같이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M2와 M4와 M6의 차이점도 같이 컴페어 항목에 네. 들어가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부 수치와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중요 지표들이 M2부터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음질 면에서나 이런 데서 그렇죠?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운드 모니터링을 하는 건 그냥 했을 때 한 번씩 더 복습해보고 그때 그냥 여러분들이 M6를 테크스펙만 보고 모니터는 M2가 사고 이러면 불편하니까 그렇죠? 네, 하나씩 그냥 더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역주행의 아이콘이었던 네. 네, 이제는 좀 순위가 약간 밑으로 내려가긴 했는데 네. 한동안 미친 듯이 1위를 달렸던 맞습니다. 네, 유나님의 사건의 지평선 네. 네, 수상할 만큼 천문학의 진심인 네, 아티스트라는 얘기가 있죠. 뭐, 오르트 구름부터 해가지고 네. 네, 아주 재미있는 하늘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네. 유나님의 사건의 지평선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뭐 들어보셔서 저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기분? 기분이 뭐 약간 역시 좋네요 이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뭔가 빈티지가 있었던 애들은 뭐 강강강빈빈강빈빈 뭐 이렇게 해서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애초에 녹음을 할 때 스트로크도 좀 추가해서 약간 좀 더 풍성하게 해서 한 번에 네.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타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스트럼 한번 해볼게요. 네. 갈게요. 네, 한 드랙 더 받아볼게요. 네, 제가 어떻게 쳤는지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얼추 비슷하게 몸이 네. 기억했네요. 네. 그 마지막에 한 거는 네. 마지막에 어떤 F 슬러시 G에서 네. 살짝 저거 하긴 했는데 섹션이 달랐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가죠. 네. 왜냐하면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가야 네. 되기 때문이래. 네, 이유가 없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늘 이런 괜찮은 인터페이스를 할 때 이제 딱 드는 느낌이 기타만 쳐봐도 아, 느낌이 온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있죠. 그죠? 네, 확실히 그 느낌이 있습니다. 자기 꼽고 하세요. 아, 네. 그러게요. 바로 앞에 있는데 뭘 또. 네, 그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네, 해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좋아요 네 정리 한번 해서 들어볼게요 남자 네 들어볼게요 네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오, 뭐 전반적으로 깔끔하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썼던 뭐 빈티지나 이런 느낌의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색이 좀 있죠. 그죠. 좀 착색이 된 느낌 같은 거는 전혀 없긴 한데 진짜 딱 뭐랄까 정갈하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맞아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뭔가 약간 크림 파스타 같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가 뭐 약간 진짜 좀 뭐 많이 발라져 있는 느낌을 많이 듣다가 날 것 그대로 그 정말 이노 형이 좋아하는 그 갓 이제 떼온 이 생선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맞아요. 그래서 형이 막 기분 좋게 딱 숙성 며칠 딱 시켜서 그냥 그대로 썰어서 와사비만 살짝 맞아요. 얹어서 그냥 생간장에 탁 찍어 먹는 그런 느낌. 본연에 그러니까, 가까운 사운드. 본연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워낙 이제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까먹을 때도 있고 기억이 나는 모델들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쩌면은 이제 이게 그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막 양념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이런 게 어쩌면은 작업할 때 훨씬 더 그렇죠.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 볼트 시리즈 같은 거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아 너무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아 정말 맛있는 고급 재료를 너무 쏟아부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취향 차로 되게 좀 갈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M6에서 뭐 모트 이 제품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참 이 214 칭찬도 또 다시 한번 또 하고 그 이 받아지는 거가 되게 깨끗하게 그리고 뭐 플랫하게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아 나는 막 그렇게 착색감 있는 거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냥 딱 그냥 깔끔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는 이제 작곡가분들이나 어떤 어쨌든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뭐랄까 이게 그 계열로 치자면 약간 그 계열 같아요. 그 파이어페이스 약간 그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느낌이 베이비 여기서 이제 요대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 베이비페이스랑 비슷한 느낌이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그죠? 있습니다. 그 이제 RME의 그런 사운드와 모트의 사운드가 뭐 같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계열로 나누자면은 좀 이쪽 좀 착색감이 있는 계열.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볼트나 이런 사운드들은 UA 쪽에 좀 가까운 느낌이고. 맞아요. 네. 이쪽은 모트 쪽은 좀 RME 쪽에 좀 가까운 그런 계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볼트는 UA 거니까 UA 쪽에. 그렇죠. 볼트는 UA 거니까 UA 계열이죠. 네. 근데 형이 말씀하신 게 그거죠. 그 UA 오디오 인터페이스들만 좀 특징 있잖아요. 네. 미들이 좀 세고. 그죠. 그런 느낌. 좀 빈티지하고 진한 느낌이 있고요. RME는 진짜 깔끔하고 맞아요. 플랫한 느낌이 있고요. 그게 저희가 그쪽 계열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뭔가 더 깨끗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안탈로프를 우리가 맞아요.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RME보다도 더 약간 깔끔한 쪽으로 진짜 맞아요. 끝판을 찍은 그 느낌. 확 올라와서 투명한 느낌. 네, 투명한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투명한 쪽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저가형에서는 확실히 요게 맞는 것 같고. 아니야. 나는 좀 기름 좀 발랐으면 좋겠어요. 좀 볼트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드라이를 좀 네. 기타만 드라이로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은총 씨가 약간 살짝 숙성에 좀 와사비 살짝 친 거고요. 이제 완전히 화름 상태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깨끗하네요. 그죠? 기분 좋은 하이. 보통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깔끔하죠? 아, 좋습니다. 진짜 깔끔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더 뭐 들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트의 정체성이었고 예전에 M2, M4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깨끗하게 이 잘 들어가서 이 소스 자체를 우리가 뭔가 약간 좀 착색시키지 않고 그냥 좀 날것 그대로 받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트를 쓰시면은 마이크 투자는 조금 더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저는 뭐 저는 늘 말하지만 일사 충분합니다. 맞아요. 근데 아, 나 근데 조금 더 멀리 봐서 업그레이드 할 수도 모르니까 414 정도를 사겠다. 괜찮습니다. 네. 414랑 묻혀도 왜냐하면 지금 다이나믹 레인지가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을 거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214 모트 조합 아니면 뭐 414 모트 조합 혹은 웜오디오에 한 8-90만원대 네. 뭐 251을 사신다거나 네네네네. 아니면 뭐 와사칠도 좋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안에서 궁합 잘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괜찮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도 어느 정도 급으로 얘는 좀 당겨주셔도 됩니다. 뭐, 네. 뭐 같은 저희가 늘 말씀드린 좀 비슷한 가격대로 산 궁합이 좋다고. 근데 얘는 100만원 정도까지 당겨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체급 당겨도 충분히 사운드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약간 좀 더 내가 소스를 받을 게 많으신 분들은 요 이제 인풋을 이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이 정도로 해서 세팅하셔서 마이크 뭐 기타 두 개 뭐 아니면 혹은 뭐 다른 거까지 해서 세팅하셔서 쓰시면은 충분히 문제 없다. 이거는 거의 이 아까 인우 형이 계속 말했던 데모 작업 프로의 어떤 영역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57만원짜리 인터페이스인데 마이크 스피커 각각 100만원씩 땡겨와도 전혀 문제가 없이 감당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체급이 네. 되겠고요. 좋네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열을 나눴을 때 약간 그 UA 계열의 좀 진한 사운드와 이쪽 모투 쪽에 좀 깔끔한 사운드 이런 것들에서 내가 어느 취향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또 거기에 맞는 마이크와 스피커 조합을 잘 고민하셔서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인터페이스 네네. 모트 M6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인터페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